안녕하세요. 모션큐어 필라테스 강사 전숙유입니다. 오늘은 발에를 통해서 운동을 해볼 건데요. 운동하기에 앞서 먼저 기구 세팅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발의 아래쪽에 보시면은 레버가 있거든요. 레버를 돌려서 그 발의 위치를 잡아주실 건데 발의 탑부분과 내 골반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내 사다리와 발의 그 거리만큼 내 다리 길이와 맞춰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 다리 길이에 맞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실 거고요. 오늘은 복부 위주의 운동을 많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약해져 있는 복근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복부 위주의 운동들을 준비했으니까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발에 엉덩이를 대고 그리고 두 다리는 첫 번째 사다리 첫 번째 칸에 올려주실 거예요. 두 다리는 골반 넓이만큼 벌려주실 거고요. 발 뒤꿈치로는 사다리 위에 올라가셔서 뒤로 밀어내는 에너지를 쓰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에너지가 내 안쪽 허벅지까지 끌어올리는 힘을 한번 느껴보실게요. 다시 한번 살짝 풀었다가 발 뒤꿈치 힘으로 끌어올리는 힘 에너지 사용하실게요. 자, 척추는 반듯하게 펴주실 거고요. 아, 두 손은 앞으로 나란히 만들어 주실게요. 앞으로 나란히 하셨을 때 어깨는 올라가지 않게 어깨 안정감 있게 잡아주실 거고요. 정수리는 천장 방향으로 뽑아내는 느낌 가져가실게요. 자, 이 상태에서 마시고 뱉는 호흡에 골반을 뒤로 보내주시면서 아랫배 쏙 넣어주시고 윗배까지 같이 복근 계속 유지하실게요. 풀리지 않을 정도로 가셨다가 마시고 뱉는 호흡에 머리부터 올라오면서 윗복부와 아랫복부 자극해서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골반부터 척추 세워서 제자리로 올라오는 동작입니다. 자, 저랑 8번 반복해보도록 할게요. 마시고 뱉는 호흡에 내 발 뒤꿈치부터 안쪽 허벅지 그리고 아랫배 힘 에너지 쓰시면서 내려갈 거예요. 복부 힘 풀리지 않을 정도로만 갔다가요. 마시고 뱉는 호흡에 배꼽 속 고개를 먼저 들어 올리시면서 배꼽을 바라보시고 복부 힘 풀리지 않게 돌아왔다가 다시 한번 골반부터 제자리 올라올게요. 업. 다시 내쉬면서 둘. 시선은 계속 아래쪽 다리 사이 바라보시면서요. 복부 힘 풀리지 않게 마시고 뱉는 호흡에 윗배부터 하나하나 제자리 업. 앤 다시 제자리 척추 반듯하게 세 번째 올라오실 때는 배꼽 속 등 동글게 말아서 다시 한번 척추 반듯 네 번째 갈게요. 다섯 아랫배 끌어올리는 힘 계속 유지 정수리는 천장 방향으로 끌어올리고요 다섯 앤 골반부터 천천히 업 앤 여섯 골반 밀어내면서 안쪽 허벅지 힘 계속 쓰실게요 일곱 어깨는 올라가지 않게 유지 윗배부터 아랫배 쏙 끌어당기는 힘 계속 유지하시면서 마지막 여덟 안쪽 허벅지 힘부터 내 아랫배 그리고 윗배까지 계속 복부 힘 풀리지 않을 때까지 내려갔다가 업 앤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자 두 번째 동작으로는요 똑같이 롤다운으로 내려갔을 때 바깥으로 서클 그리면서 복부 힘 조금 더 자극하는 동작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앞으로 나란히 하셔서 다시 한번 발 뒤꿈치부터 내 안쪽 허벅지 힘 그리고 아랫배까지 쏙 끌어당기는 힘 유지하실게요. 자 마시고 뱉는 호흡에 골반부터 후 아랫배 힘 조여주면서 내려갈 때 서클 그리면서 머리 먼저 올라오고 복부 힘 자극해서 다시 한번 제자리 업
자, 이렇게 8번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천천히 하시면서 자극을 느끼시는 것도 좋지만 리드미컬하게 조금 더 빠른 동작으로 진행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것도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시고 뱉는 호흡에 하나, 앤 둘, 후, 바깥으로 서클, 앤 셋, 내려갈 때 복부힘 풀리지 않도록, 앤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아랫배 쏙 끌어당기면서 업, 제자리로 올라올게요. 자, 다음 동작으로는 이번에 하프 롤백과는 조금 다르게 위에 조금 더 올라가셔서 자세 잡아 보실 거예요. 두 다리는 세 번째 사다리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올라가실 거고요. 엉덩이는 발 아래 탑 부분보다 살짝 아래쪽에 위치할 수 있게 자세 잡아 주실게요. 두 다리는 골반 넓이만큼 벌려 주시고 발 뒤꿈치로 사다리를 살짝 밀어내는 힘 주실 거예요. 자, 이때 발등으로 살짝 내 몸쪽을 당겨내실 건데요. 발가락으로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발등을 위로 올라가면서 플렉스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안정감 있게 자세 다시 잡아 보실게요. 척추는 반듯하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내 뒤꿈치부터 안쪽 허벅지로 끌어올리는 힘 주셔서 내 척추가 바르게 서 있는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하실 거예요. 이 상태만으로도 복부에 힘이 계속 들어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정수리는 천장 방향으로 계속 뽑아내는 힘, 잡아 끌어올리는 힘 유지하실 거고요. 자, 이번에는요, 두 손으로 내 허리를 살짝 감싸실 거예요. 동작을 하실 때 내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지 같이 체크하시면서 동작해 보실게요. 어깨는 올라가지 않게 편안한 자세로 자세 잡아주시고, 자, 마시고 뱉는 호흡에 골반을 뒤로 굴리면서 아랫복부 힘 주시면서 내려갔다가 복부는 계속 풀리지 않아요. 마시고 뱉는 호흡에 배꼽 쏙 집어넣으며 앞으로 굴고 했다가 골반부터 척추 하나씩 세워서 제자리로 올라올게요. 자, 이렇게 저랑 8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골반과 아래 복부 힘 사용하면서 뒤로 넘어갈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마시고 뱉는 호흡에 배꼽 쏙 넣으며 등 동글게 말아서 돌아왔다가 다시 한번 골반부터 척추 세워서 제자리로. 두 번째, 내 시선은 다리와 다리 사이 보면서 복부 계속 조여주실 거고요. 마시고 뱉는 호흡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정수리 천장 방향으로 끌어올릴게요. 세 번째, 네 번째 할게요. 넷, 다섯, 아랫복부와 윗복부 계속 자극하시면서 여섯, 앤 일곱, 마지막 여덟 번째 갈게요. 여덟, 앤 제자리로 다시 한번 정수리 천장 방향으로 다시 한번 끌어올리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 상태 그대로 로테이션으로 연결해서 동작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손은 앞으로 나란히 하셔서요. 척추 다시 한번 반듯하게 세워주실 거고요. 상태 그대로 마시고 뱉는 호흡에 아랫배 힘 다시 한번 굴리면서 복부 뒤로 보내주실 거예요. 상태 그대로 마시고 뱉는 호흡에 왼손을
바닥 쪽으로 보내주면서 로테이션. 이때는 복사근, 옆구리 복사근 사용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후 보내주면서 내 옆구리 사용. 앤 다시 돌아오는 동작이에요. 자,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배 둥글게 말아서 돌아왔다가 골반부터 척추 하나하나 세워서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8번 그리고 오른쪽 방향으로 8번 이렇게 반복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척추 반듯 정수린 천장 방향으로 보내주신 상태에서 어깨는 뜨지 않고 견갑 잡아주실게요. 자, 마시고 뱉는 호흡에 골반 말아서 후 아랫복부 힘 자극하시고요.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후 앤 둘 후 옆구리 사용 앤 셋 후 앤 넷 후 다섯 후 여섯 옆구리 조여주는 힘 앤 일곱 후 앤 마지막 여덟 후 앤 정면 마시고 뱉는 호흡에 배꼽 쏙 넣었다가요. 골반부터 척추 세워서 제자리로 올라올게요. 자, 이번에 오른손 반복해 볼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다운 후 아랫배 힘 유지 마시고 뱉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하나 앤 둘 후 옆구리 자극 셋 앤 넷 후 앤 다섯 후 여섯 후 앤 일곱 후 마지막 여덟 후 다시 정면 마시고 뱉는 호흡에 배꼽 쑥 넣어서 가지고 왔다가 골반부터 척추 세워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운동을 오늘 복부 위주의 운동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